아홉 번째입니다. 스탠다드 크런시 보기죠. 크런시 들어오시면은 이 사이트 링크를 됩니다. 표준통화, 표준통화라고 하는 사이트, 이 사이트 연결되고 있어요. 표준통화는 표준화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과는 많이 다릅니다. How it works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들어오시면 메뉴가 지금 이 메뉴랑 좀 다르게 되어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죠. 이거는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 주피터가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물론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서 다 녹화해서 올립니다. 코딩 과정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이 모듈들을 어떻게 코딩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크런시.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암호화폐가 기존의 암호증표죠. 암호화폐가 아니라. 증표가 아니라 저 암호화폐입니다. 증표 기존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다 암호증표죠. 이더리움 이런 등등이 다르고 이것은 스탠다드 커런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도록 국가가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가 없는 방식 그죠? 종래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거래 그 알고리즘 자체가 거래 수수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탠다드 커런시는 거래 수수료가 없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오픈에시를 이용합니다. 이게 스탠다드 커런시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은 코딩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주소는 currency.openac.ai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currency. 여기 있습니다. currency.openac.ai 들어오시면 됩니다.